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 병원을 떠납니다. 1,000명 넘게 사직서를 낸 걸로 전해졌는데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당 열흘 만에 결별 위기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선거지휘권을 놓고 충돌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오늘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 나발리의 부인이 푸틴이 남편을 죽였다며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00명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300억 원 이상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골프장을 팔아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오늘은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한 날입니다. 서울에서만 1,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출근했나요? 지금 병원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 명 중 1,000명 이상은 이미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들 중 대부분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빅5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병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전공의 13,000여 명 중 몇 명이 사직서를 냈는지 복지부가 현재 집계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오늘 낮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건 진료 공백 사태입니다. 수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 핵심 인력입니다. 수술 보조부터 환자 관리까지 병원 진료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거 나가게 되면서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미 나흘 전에 일부 환자들에게 수술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보낸 문자를 보면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며 언제 입원과 수술이 정상화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에도 어제는 20건의 수술을 조정했는데 오늘은 그 3배가 넘는 70건의 수술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상진료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상황을 24시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가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같은 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전공의들이 단체로 근무를 멈췄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도 쌍둥이 출산을 앞둔 환자도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마저 퇴원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것 같다면서 막막한 마음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사용하던 수액거리는 덩그러니 놓여 있고 퇴원하는 환자의 보호자는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앞두고 병원 측이 입원과 수술 환자를 줄이면서입니다. 이 병원의 폐 질환으로 입원했던 A 씨는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6시간 지금 미리 퇴원했어요. 원래는 머리 한 걸 피하고 그걸 치료받았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하고 해갖고 2, 3일 있다가 퇴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퇴원하라고 그래갖고 하루 만에. 두 달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뒀던 환자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옥 관련돼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수술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고 좀 많이 울었죠. 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굳이 나한테 그 희생을 강요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 환자들은 더 막막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해당 과에서 이제 선생님이 없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화가 나고 그렇죠. 제왕절개로 쌍둥이 출산을 앞둔 환자도 수술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을 넘어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밤사이 화재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5시에 전북 정읍의 한 재활용 시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32대 장비와 소방 인력 99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경기도 이천의 한 플라스틱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작업자 14명이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우려한 소방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오늘 새벽 2시 10분 큰 불을 잡았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열흘 전 거대 양당에 맞서 하나의 세력으로 뭉쳤던 제3지대 개혁신당이 결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 양측이 선거지휘권 등을 놓고 크게 충돌한 건데요. 이낙연 대표 측은 전두환 같다는 표현까지 운운했고 이준석 대표는 민망하다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악수로 인사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회의냐는 고성이 흘러나왔고 결국 새로운 미래 측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회의에선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겨냥한 당원 자격 심사위를 설치하는 안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이준석 사당화이자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쿠데타에 비유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준석 대표는 격한 모습은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뭐 추진할 수는 없다.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결국 공천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그만둘 경우를 전제로 김종인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 고조됐습니다. 공천권을 김종인한테 갖다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 통합하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중대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면서 정당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미래 측의 비난성 발언에 대응하지 않겠다, 민망하다며 탈당하는 의원으로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사정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라고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컷오프가 친 이재명계 인사를 꼽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김 부의장은 자신을 반명으로 낙인 찍고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명분을 만든 것으로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하위 20%에 속한 31명에게 통보를 시작한 걸로 알려졌는데 하위 20%는 경선 득표율 중 20%를 감산받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비공개와 독립적 운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라며 개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현역의원 단체대화방에선 자신의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후보 적합도 조사가 돌고 있다며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은 험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구와 무관한 사람을 여론조사 돌리니 힘이 빠진다며 중앙당이 후보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선 같은 지역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쟁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쟁력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관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즉각 공관위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2선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얼마 전 숨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가 동영상을 통해 남편 대신 계속 푸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는 슬픔을 떨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년 назад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бил моего мужа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утин убил отца моих детей. Путин отнял самое дорогое, что у меня было, самого близкого и самого любимого человека. 그간 본격적인 정치 인문에는 거리를 뒀던 나발라야는 이제 남편을 따라 더 격렬하게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각국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분노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나발리를 추모했고 포르투갈에선 러시아 대사관 건물 외벽에 나발리의 얼굴을 띄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야기했습니다. We already have sanctions moving and we're considering additional sanctions, yes. 미국 정치권에선 러시아에 홀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must show Putin that he must pay a price for the death of Navalny. And the best price the U.S. can make Putin pay is to give Ukraine the help they need to fend off Putin's evil aggressions.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 직접 처음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의 죽음으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게 됐다며 비판이나 애도 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만 비교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3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직원 600여 명에게 347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골프장을 매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 빌려준 자기 목 110억 원만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리는 소셜픽 시간입니다.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오펜하이머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독에게 주어진 수상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유튜버가 가로챘습니다. 단상에 오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영화 제작자가 수상 소감을 하는데 배우 킬리언 머피 옆에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수상 소감이 끝나자 킬리언 머피는 이 남자를 힐끗 쳐다보는데요. 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유튜버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곧 관련 영상을 제작할 거라고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상 측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년 전 이 남자가 발롱도르 시상식에 몰래 잠입했던 영상입니다. 당시에는 보안 요원에게 들켜 쫓겨났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선 거리 공연을 하는 음악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13일 한 음악가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첼로를 켜던 남성에게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바닥에 있던 텀블러로 뒤통수를 퍽 내리칩니다. 뒤통수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이 여성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 여성이 빠져나가는 CCTV를 공개했는데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네요.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whether I can go back to subway performances. Two attacks in less than a year is too much. 얻어맞고 목이 졸리고 심지어 뒤통수를 맞기까지 했다면서 우선 공연은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누구도 폭력을 당해선 안 된다며 폭력에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람이 화제입니다. 한 외국 인플루언서가 도쿄 여행을 찍는 중인데 낯선 사람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마네킹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달라 너무 무섭다며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도쿄 시내에서 이렇게 전신을 타이트로 감싼 사람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이나 여자 화장실 등에서도 목격담이 계속 올라왔는데요.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또 아예 검은 스타킹으로 전신을 감싼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남자라도 무섭다, 범죄가 아니라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잇따르는데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2000세대 대규모 임대 아파트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대표를 뽑지 못했기 때문인데 주민 갈등으로 이어져 폭행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동 2000여 세대가 사는 남산타운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관리비를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동대표 임기가 끝난 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후임 대표를 뽑지 못해 동대표 회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차를 대표하는 거예요. 한 주민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폭행해 전치 6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달라들어서 아가슴을 머리로 받고 들이매가지고 던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어서 이제 선관위가 제소를 하고. 2000세대가 지난 3년 동안 낸 돈은 50억 원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의 없이 월급을 무단으로 올렸다며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동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관리사무소가 경비와 쓰레기 수거 등 각종 입찰을 마음대로 결정해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관리소 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은 일이라며 주민들끼리 싸움이라 개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임대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BHC 치킨이 일부 메뉴의 닭고기를 저렴한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오히려 값은 올렸습니다. 국내산 닭을 쓰는 업체보다도 비싸니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BHC 치킨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며 10개 메뉴 닭고기를 브라질산으로 바꾼 겁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원부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올렸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순살 메뉴와 비교해보니 국내산을 쓰는 다른 업체보다도 더 비쌉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로 더 싼 재료로 바꾸는 걸 우리가 스킨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가격도 올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 BHC 영업이익은 한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된 이후 4년 동안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가격 인상 전략을 쓰는 건 크게 손해보지 않을 거란 믿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은 지난해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가격을 올렸는데도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80%가량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 관성을 버리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치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주변 지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끊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만 원대라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가족끼리 한끼 때우기에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BHC 치킨은 원산지 변경 당시 가맹점과 고객에 안내했다며 오는 4월과 5월 중 다시 국내산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설 연휴에 빈집을 털던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은 경찰은 6년 전 이 남자를 잡았던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을 알아본 범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밤, 목욕용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40대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불이 꺼진 울산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돼지 저금통과 귀금속 통을 훔쳐 나오는 길입니다. 120만 원어치 물품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임병창 경위. CCTV 속 남성을 보자마자 6년 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 남성, 당시 구속시켰던 빈집털이범이었던 겁니다. 체포를 하고 조사를 받고 구속을 시킨 사람들은 얼굴이나 이름, 나이를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아, 이놈이다라고. 임경희는 동선을 추적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4일 남성이 머무는 숙소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순간 남성은 임경희에게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은 시도도 않고 범행 일체를 실토했습니다. 저도 이게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인상이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 잘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지난해 9월 출소한 남성은 이렇게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비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일부는 10cm 이상, 강원 남부 동해안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가파르게 내려가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